안녕하세요. 미인사 마케팅부 조아랑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닌 것 같지만 오랜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왓츠인 마이 백을 해보라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작이 아니라 늘 가방이 이렇게 무조건 빅백이 있고요. 보통은 문 안 닫고 그냥 다니고요. 안 닫혀서 붕크 가방이고 붕크에서 거의 가장 큰 백에 속하지 않나. 여기 이제 노트북 들어가는 사이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13인치인데 16인치까지 들어가는 사이즈여가지고 아주 더 마음에 듭니다. 하나씩 그냥 꺼내볼게요. 저의 노트북이고요. 잠깐만 소개해. 이 요가복이 이제 안다르 건데 요즘 요가복에도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가를 오래 해가지고 오래 등록했었어가지고 쫌쫌따리 요가복이 진짜 많은데 최근에 갔더니 저만 쫄쫄이 입는 거예요. 다들 요즘 쫄쫄이 안 입더라고요. 헐렁한 항아리 바지 같은 알라딘 바지 같은 거 입고 요가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급하게 네, 구매해보았고요. 이것도 진짜 오래돼가지고 몇 번 빠른 키티버니퍼니의 파우치인데 여기에는 체력이 떨어지면 급하게 먹을 비타민이랑 속 쓰리면 또 급하게 먹을 카베지 미니 그리고 귀에 꽂는 거 그리고 차키. 이거는 그냥 늘 세트로 들어있는 파우치입니다. 이건 저의 두 번째 파우치인데요. 이게 저의 어떤 요즘 뭐랄까 애정하는 프로와 이제 팟 케이스 그 에어팟 같은 거 딱 넣는 그런 파우치인데 또 미니에 미쳐있다. 지금 미니에 미쳤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미니 달바의 미니 쿠션인데요. 보통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짐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넣고 다니면은 진짜 가방 하나 더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미니 사이즈가 없을까 너무 찾다 보니까 달바의 미니 쿠션이 있더라고요. 손가락 두 개가 겨우 들어가는 귀여운 사이즈고요. 가지고 다니다 거울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수정도 수정도 가능하다. 너무 귀엽잖아. 추천 추천. 그리고 두 번째는 니베아. 이것도 예전에 독일 출장 갔을 때 그 니베아 플래그십 매장에서 팔더라고요. 요 요만한 사이즈 니베아 크림인데 너무 조그맣고 귀여워가지고 이거 아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작아야 돼. 다 여기 들어가려면. 그래서 또 작은 거를 또 찾다가 이 롬앤 그 틴트인데요. 요것도 원래 본품 한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보통 여러분 아시는 거. 근데 제가 또 찾고 찾아가지고 미니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네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연주랑 데이트 갔다가 연주가 하나 사준 거예요. 하나조에 큐티클 오일. 이렇게 이렇게 안국에 하나조 매장이 있는데 둘이 딱 들어가는데 하나조 대표님이 들어가자마자 어머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발라주시는 거예요. 향도 그렇게 진하지 않고 큐티클에 바르는 거여서 그렇게 뭐랄까 무겁거나 끈적임이 없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또 여행 갔다가 미니 볼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들어갈 것 같은 거. 그래서 막 급하게 파우치 꺼내가지고 막 넣어봤더니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미니 볼펜 많지 많은데 이렇게 쓰면 그래도 여기가 뭔가 불편해. 뭔가 불편한데 이게 미쳤어. 이렇게 하면 길어져요. 그래서 쓸 때는 미니 아닌 스타일로 편하게 쓰다가 쏙 넣어야 될 때는 이렇게 딱 넣으면은 이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뭐 핸드크림이랑 진짜 다 이렇게 해서 요만한 팟 케이스 에어팟 들어가는 그런 파우치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 정말 서프라이즈. 이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미눈 북클럽 회원들을 위한 북 파우치입니다. 이번에 손살이 처음으로 추가됐잖아요. 추가된 손살 문고를 기념하여 아주 작은 사이즈의 북 파우치를 전용 파우치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선택 즐겁게 하신 에디션도 딱 들어가고 손살 문고도 딱 들어가는 그런 귀여운 사이즈의 파우치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작은 체그에게 어떤 그 부피감을 해치지 않는 아주 컴팩트하고 부산스럽지 않은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오유미에 진짜 딱 맞게 네,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이것도 맨날 들고 다니는 저의 소형 일기장입니다. 나름 1월달부터 진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북클럽 오픈하는 주에 멈춰있어요. 그 주부터 못하고 있다. 열심히 썼다가 북클럽 오픈과 함께 모든 게 망가졌어. 다시 집에 가서 써야죠. 네. 그리고 이 키링 또 미쳤거든요.
즐겁다, 키리. 너무 웃기지 않았으니까. 그냥 즐겁다. 그래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프레시안의 립세린이라는 제품인데 립밤 많으니까 그랬는데 사은품으로 키링 이거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조금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좋다. 여기는 여기 잡동사님 키링이랑 이것도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산 키링인데요. 이게 또 불이 들어와요. 커피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간섭이 있어가지고 시끄럽긴 한데 ASMR 갖고 좋긴 해. 여기는 뭐 그냥 이런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다 털었다. 쑥스러워 아직도. 안녕하십니까, 이문서 마케팅부 성유주입니다. 아침 알바 하라고 해서 좀 걱정인 게 전 가방이 별로 든 게 없어요. 가방 사이즈 비해.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포터 브랜드의 탱커 시리즈 가방인데요. 이게 세이지 그린 색깔인데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수납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좋거든요. 짜잘한 걸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근데 주머니가 짱 많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수납이 되게 많아요. 사이즈도 마음에 들고 수납도 마음에 든다. 아무튼 일단 다 꺼내볼까요? 언폴드의 파우치인데 디자인이 화려하진 않은데 예쁘다. 그리고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가요. 여행 갈 때 무조건 들고 가고 물건을 많이 넣어야 된다 할 때 이 파우치 무조건 들고 가요. 이거는 제가 이거 써요. 기후동행 카드. 기후동행 카드 사실 여기에 넣어도 되거든요. 전 이 케이스를 써서. 근데 안 예뻐. 여기 끼우지가 않은 거예요. 굳이 이걸 또 이 카드 지갑을 카드 지갑에다 넣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찍어서 다닌다. 그리고 지갑이 너무 많네. 이거는 로우로우 카드 지갑이거든요. 명함도 이렇게 넣고 다니고 회사 카페 쿠폰 여기다가 넣고 다니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나갈 때 이거 하나 들고 나가요. 지갑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또 지갑. 이것도 포터 브랜드 지갑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 그냥 지갑.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뭐 주민등록증. 무슨 가방에 지갑을 3개씩 들었다. 아무튼 지갑 3개 있고. 이거는 탬버린즈 향수거든요. 에그 퍼퓸이라고 달걀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휴대가 아주 간편해요. 엄청 가볍고 향수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가방에 하나씩 쏙쏙 넣고 다니기가 훨씬 편하고 좋다. 파우치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무슨 가방을 들고 다녀도 꼭 들고 다니는 파우치. 가방 속에 쪽 작은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즈도 있고요. 거울도 있고요. 손톱깎이도 있고 핸드크림, 립밤, 인공눈물, 알코올, 솜, 수압, 그리고 책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에 출간된 배삼식 키국집 토카타라는 건데 가방에 책이 없으면 약간 불안한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가방에 책이 없다? 그러면은 퇴근할 때 일단 책상에 있는 거 하나를 집어서 일단 가방에 넣어요.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이번 주에. 그래서 어떤 책인지 이제 알아가 봐야 하는. 근데 저 배삼식 작가님 희곡집 너무 좋아해가지고 화전가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 3월에는 이라는 희곡집이 저 미눈사에 또 있거든요. 유려하고 아름다운 문장 맛을 보고 싶은 선생님들 계시다면 배삼식 작가님 희곡집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 제가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마케팅부 김다은입니다. 오늘 What's in my bag을 짧게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출근 가방은 이 가방인데요.
엄브로 거고 약간 이렇게 비닐류로 된 가방인데 옛날에 풋살 같이 하던 분들이랑 다 같이 파주로 쇼핑을 갔던 적이 있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다은아 이거 너무 너 스타일이다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보자마자 너무 제 취향이었고 저는 가방이 그냥 이것저것 막 넣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보시면 이렇게 줄로 쪼맬 수도 있고 뭐 주머니도 이렇게 안쪽에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어떤 옷에도 그냥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메고 다니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별건 없고 오늘 마침마이가 찍는다고 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 쓰레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만 미리 버려놨어요. 일단 파우치가 있는데 이 파우치는 제가 옛날에 잠깐 재봉틀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헌옷들을 수거해가지고 좀 새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잠깐 벌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청바지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스키니진이어가지고 이게 스판이 있어서 굉장히 파우치가 잘 늘어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의 취미는 사실 커뮤니티 둘러보기인데요. 오늘 커뮤니티 글을 살펴보다가 그냥 한 독자님이 완독 인증으로 이 책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가장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이 뭘까에 대해서 막 독자님들이 약간 댓글로 이렇게 토론을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영업당해가지고 아 이거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한 50쪽 정도 읽고 출근을 했는데 확연히 정말 흡입력이 있는 책이다 강추합니다. 이거는 저의 명함 케이스인데 전 회사 대표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나가도 되나? 제 이름이 각인이 되어 있는 철제 케이스고 이렇게 명함을 보관할 수 있는 예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주웠던 스타벅스 카드 아직 다 못 썼어요. 삼색 볼펜이 있고요. 저는 충전하는 걸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여전히 줄 이어폰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카드 지갑인데 이것도 친구가 생일 선물로 취업 겸 생일 선물로 줬던 지갑인데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무늬나 스크래치 같은 게 남는데 그거 자체가 뭔가 예쁜 무늬가 되는 그런 걸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요. 너무 오래 써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 뜯어져 버리긴 했는데 미니멀하고 예쁜 것 같아요. 립밤 입술이 터가지고 근데 유리아주가 진짜 좋아요. 입술 트시는 분들 정말 안 낫는다 싶으시면 강력 추천드릴게요. 많이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디 가수 중에 버둥이라고 많이 노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콘서트를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거랑 네 그게 전부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다 털었는데 이상 저의 What's in my bag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음사 홍보팀 윤영우입니다. 오늘 What's in my bag 가방 털이를 한다고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차. 이건 제 애착 가방이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셰익스피어 컴퍼니 방문해서 사온 에코백이에요. 첫 유럽 여행에서 저에게 한 거의 유일한 선물인데 굉장히 꼬질꼬질해지도록 잘 쓰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컴퍼니 자체가 출판사 직원으로서 꼭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데라서 가서 뭘 하나 남겨왔다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저는 손수건을 들고 다닙니다. 제가 알아주는 슈퍼 땀쟁이라 보통 막 손수건이 꽃무늬거나 막 화려하거나 약간 어머님 아버님이 들고 다니실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디자인들이 많은데 요거는 깔끔하게 단색이라서 좋아하고요. 30년 동안 재봉사 일을 하신 어머니에게 브랜드를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따님이 만든 브랜드라고 해서 믿음도 가고 애정도 가고 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순면 제품이고요. 얼굴에 닿는 거라서 이렇게 따로 파우치도 챙겨주세요. 손수건 파우치. 땀 열심히 닦고 땀 열심히 닦고 이렇게 넣어놓고요. 이 손수건을 사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머리끈이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땀이 막 나서 머리를 묶어두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립밤이 하나 있어요. 멜릭서에서 나온 비건 립버터 제품인데 저는 무색을 사용하고 있고요. 편집부에 이정화 차장님이 선물로 해주신 소중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웬만하면 민 얼굴일 때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요거 발랐을 때 별로 안 답답하고 가볍고 되게 좋더라고요. 흡수도 잘 되고 보습도 잘 되고 그래서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요건 좀 색이 있는 립밤이에요. 맥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맥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 언니가 있어가지고 언니가 하나 선물로 줬어요. 언니 안녕. 요거는 별건 아니고 이제 다이소에서 산 인덱스 포스트잇인데 책들에 그냥 요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쓰는 용도로 쓰고 있고 저의 소중한 도시락통입니다. 얼마 전에 샀어요. 원래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안에가 스테인리스예요. 냄새가 잘 안 배고 귀여운 수저도 같이 넣어서 주십니다. 진통제가 하나 있습니다. 생리통이 심한 편이라 진통제를 하나 구비해놓고 엊그저께 당이 떨어져서 산 젤리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나올 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 가방털이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지원.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 세미콜론 밤비 마케터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왓츠인 마이백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선물 받은 가방이고요. 제 최애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키링 제일 먼저 소개할 건데 이거는 수연 차장님이 선물해 주셨고요. 이거 선물해 주실 때 기어오르는 게 꼭 너 같다 하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이게 거의 제 in my bag일 정도로 가방은 바뀌고 얘만 이렇게 들어서 옮겨 넣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파우치고 미안성 식탁 마카롱 수업이라고 마카롱 레시피북 나왔을 때 굿즈로 만들었던 파우치인데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에어팟인데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노탱이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케이스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랑 캐릭터가 다 들어있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키링인데 저는 맨날 누워있지만 멋져요 라는 문구가 쓰여있어요. 이거는 제 비상용 카드인데요. 제가 카드 지갑을 놓고 다닌 적은 많은데 얘는 잘 안 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 얘를 여기다 넣으면 괜찮겠다 해서 하나 딱 넣어놓은 비상용 카드고요. 알코올 수압도 들어있고요. 손톱깎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물건이 이 안에서 굴러다니지 않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우르샷. 신데 이것도 수현 차장님이 자기 거 사시면서 저한테 하나 던져주셨어요. 현대인의 필수 비상식품. 이거는 손목 보호대인데 제가 손목이 진짜 안 좋아서 온갖 손목 보호대를 다 해봤는데 한 네다섯 개 정도? 근데 이거는 여기에 철심이 박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튼튼하거든요. 진짜 강추하는 아이템.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거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어디 다친 줄 알고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단점이 있다. 위엔 부틴이라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예요. 제가 위장이 좀 약해가지고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먹었는데 효과가 좋다. 그리고 이거는 싹수라고 살균 소독수 들고 다니면서 손에다 뿌리는 그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쓰는 겁니다. 이번에 민음사에서 김수영 문학상 수상하신 그 박참세 작가님의 인터뷰집. 박참세 작가님이 7명의 시인을 인터뷰한 그런 책인데요.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참세 작가님의 다른 인터뷰집
집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출발선 뒤에 초조함이라고 김겨울 작가님, 이승희 작가님 이런 분들 네 분을 인터뷰한 인터뷰집인데 제가 이거를 진짜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시인들을 또 인터뷰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세미 반비 사복 마케터 이효정입니다. 오늘은 마침 마이백 한다고 해서 가방 가져와 봤는데 아까 좀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좀 가방이 뭔가 소중한 사연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막 메려고 싼 거 사서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이거는 제가 요새 좀 축구에 미쳐 있어가지고 어제 원래 축구를 일주일에 하루 하는 날인데 비가 와가지고 못해서 그냥 혼자 연습하려고 챙겨온 거고요. 이것도 축구할 때 쓰는 무릎 보호대인데 제가 원래 운동을 진짜 안 하는 편인데 회사 다니기 시작하니까 약간 살아야겠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운동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데가 무릎 같아서 예방 차원에서 무릎 보호대를 운동하기 전에 꼭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산인데 경량 양산은 엄청 잘 고장 나잖아요. 엄청 가볍고 작은데 2년 동안 안 고장 나고 진짜 잘 썼는데 근데 하필 잃어버려가지고 이번에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걸로 새로 구매해서 이번 여름에 이제 잘 쓰려고 사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뮤지컬을, 최애가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 내용 미리 파악할 겸 읽고 있고 이게 엄청 술술 읽히더라고요. 결말은 뮤지컬에서 보고 싶어서 참으면서 엄청 조금씩 조금씩 아껴 읽고 있어요. 에반 헨슨이라는 애가 엄청 소심하고 막 불안, 걱정 엄청 많고 그리고 친구도 없는데 그거를 좀 고쳐보고 싶어서 정신과에 약간 반강제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준 과제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번 헨슨에게 뭐 모든 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도 마음을 붙일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일 내가 사라진다 한들 알아챌 사람 있을까? 이렇게 엄청 진지하게 쓰고 그 밑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도 막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 편지가 이제 학교에 어떤 문제아 학생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되게 걱정을 해요. 뭐 자기가 좀 변태로 몰리진 않을까 그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 막 쓰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 문제아 학생이 며칠 동안 학교에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아 학생이 죽었고 교무실에서 불러서 찾아갔더니 그 편지를 그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 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친구구나 하면서 오해를 막 하고 부모님이 막 붙잡고 울고 막 이래서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서 갑자기 그 애의 엄청 소중한 친구처럼 취급이 되는데 그 오해가 엄청 커지고 점점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제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못 보고 있어요. 그거는 내일 뮤지컬 보러 가서 확인하려고요. 근데 이게 전 좀 신기했던 게 보통은 뮤지컬이 있으면 소설이 뮤지컬의 원작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뮤지컬이 원작이고 그 이후에 이 뮤지컬 토대로 해서 이 소설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어떤 팝업 스토어 갔다가 여기 쓰여진 글귀 같은 게 너무 귀여워서 하나는 디자이너 친구 주려고 샀고 이건 제가 가지려고. 그리고 이거는 키보드 사서 사니까 준 키링인데 제가 이거 원래 좀 시끄러운 키보드를 하나 샀었는데 저희 차장님이 시끄럽다고 해서 아 근데 엄청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 그 김에 저 소음 키보드를 또 샀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주말에 자꾸 이 키보드 생각나서 약간 빨리 출근해서 이 키보드 치고 싶을 정도로 좋았고 이거는 이거? 몰라
그 모델명만 기억나요. TV99? 뭐였지? 여기 써있나? 이거는 머리 꼬무줄이랑 이거 아세요? 이게 진짜 안 끊어지는 꼬무줄인 거? 그냥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그냥 카페 쿠폰 이게 다예요. 여기 왔어. 경매 독서 하세요? 하긴 하는데 근데 약간 진짜 찐 병렬 독서가 아니고 좀 그냥 하다가 포기한 책들이 쌓여서 병렬 독서가 되는 것 같아요. 저기요. 제 진짜